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3연패 수령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투수 나균안이 3과 3분의 1이닝 7실점을 기록했고 이어서 마운드에 오른 한현희와 이인복이 대거 8점을 더 내주는 사이 타선을 한 점도 뽑지 못하면서 0-15로 대패했습니다. 여전히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롯데는 오늘부터 사직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